안녕하세요. 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이 회에서 중공중앙TV 방송국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왔잖아요. 네, 그러자 한 공산당 고층 간부가 또 나섭니다. 이럴 때 이름 날려야지 또 언제 가서 이런 기회가 오겠냐 이거였죠. 그들은 군견 한 마리를 내세우고 이 세 명이서 그 동굴 입구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다가갑니다. 네, 그 입구까지 도착하였고 아무 일 없네요. 그러자 그 공산당 간부는 또 티를 내느라 뒤에 생방송 중계하는 쪽을 향해 막 손을 졌습니다. 어이, 여기 앉아나오. 아무 일도 없어. 내 제일 처음에 먼저 들어왔어야. 네, 하지만 이때 팡 하는 소리와 함께 군견이 그냥 깨갱 하고 쓰러집니다. 에? 다들 그냥 군견을 바라보는데 다다다다다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그냥 탄약 6발이 날아옵니다. 이어 그 탄약들은 모두 그 농촌 간부 몸에 그냥 다다당 하고 맞았다고 합니다. 네, 그 모든 걸 지켜보던 쏘장비는 얼마나 괘씸했으면 6발을 쐈을까요? 자신을 이용해서 유명세를 타려고 하니 그냥 아예 벌집을 만들어 버립니다. 그러자 곁에 다른 두 명은 그냥 또 걸음아 나 살려라 라고 그냥 냅다 도망칩니다. 또 이어 팡팡 하더니 그 둘도 그냥 힘없이 앞으로 꼬꾸러집니다. 하지만 쏘장비는 그 둘은 그냥 다리에 명중시켰고 그들은 막 그냥 벌벌 기어서 도망칩니다. 네, 근데 올 때는 걸어서 와도 갈 때는 걸어서 못 간다 이거였죠. 헐, 이건 뭐 돌격소총을 저격총처럼 쓰는 신의 사격수인데 야야, 우리로선 안 되겠다. 우리 군이 중형 무기들을 모두 끌고 와라. 전쟁이다. 네, 이렇게 한 개 토안인 이 1516명의 군대가 한 명을 토벌하기 위한 전면전이 시작됩니다. 믿어 앉으시죠?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. 명사수가 이런 천년 요새까지 얻자 그걸 그냥 안전하게 뚫을 방법은 없었던 겁니다. 이어 밤 9시가 되자 먼저 도착한 건 10대의 바주카포 군대였습니다. 오케이! 야! 그냥 마구 쳐라! 저 바이앤꺼 골짜기를 폭파해서 그냥 평지를 만들어 버려라! 네, 그리고 그들은 재빨리 쫙 퍼져서 이 각자 적당한 위치에 자리 잡습니다. 쏴라! 네, 团장이 명령이 떨어지자 그 10대의 바주카포에서는 펑펑펑 하고 그냥 그 폭탄들이 동굴을 향해 날아갑니다. 빵빵빵! 네, 그 천년 동굴은 지진 난 것 마냥 그냥 꿈틀꿈틀 됩니다. 그렇게 20발이 로켓탄이 동굴 안을 폭발시키자 때는 이미 깊은 밤이 되었답니다. 이제 뭐 죽었겠죠. 하지만 이렇게 어두운데 들어가서 수색할 수는 없었고 그냥 놔뒀다가 날이 밝으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동굴 앞에는 이 큰 조명을 확 켜놓고 그냥 도망가지 못하게 망을 보며 밤을 보냅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이럴 때 꼭 참지 못하고 요 나대는 놈들이 꼭 있습니다. 그중 한 연장은 속이 싱숭생숭해서 참지를 못합니다. 아니, 이럴 때 위쪽에 눈도장을 안 찍으면 언제 또 찍게? 그 바주카포 20방이 저 안에서 터졌는데 설마 살았을 리가? 네, 그는 团장한테로 찾아가 주동적으로 수색을 신청합니다. 보고! 团장 동무! 우리 团에 이미 연장 한 명이 희생되었는데 저는 도저히 잠을 못 이루겠습니다. 지금 전 중국인민이 이 생중계로 시청하고 있는 중인데 전 개망신 당하기 싫습니다. 죽더라도 저는 오늘 밤에 시신을 확인하고 이 승전보를 올려야겠습니다. 라고 합니다. 그러자 团장은 하옥! 하옥! 하면서 그냥 박수를 칩니다. 야, 니 우리 군을 생각하는 마음 괜찮다야. 오케이! 니 가봐라! 네, 이어 그 연장은 이 손전등을 비추며 군사 10명을 데리고 이 살금살금 다가갑니다. 그리고는 이제 동굴 안에 첫 발짝을 디뎠는데 팡!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손전등을 들었던 손에 그냥 구멍이 뚫렸다고 합니다. 와! 그 연장은 그냥 손을 잡고 비명을 지르며 냅다 도망칩니다. 이야, 이놈아, 이거 아까 뭐 죽어도 안에서 죽겠다던 놈이 다른 병사들보다 더 먼저 도망칩니다. 그리고 밖에 군에서는 그냥 깜짝 놀랐죠. 헐, 바주카포 20방이 저 동굴 안에서 폭발했는데 아직도 살아있다고? 네, 그것도 놀라웠지만 이 사격 수준이 이 정도로 높다고? 그 손전등을 쏜 것도 아니고 이 캄캄한 밤에 소원을 맞춘다고? 네, 모두 다 그냥 혀를 끌끌 찹니다. 그리고 이제껏 해온 게 모두 그냥 아무 쓸모도 없었죠. 그냥 모두 낭비였습니다. 어떡하냐? 네, 방법이 없었죠. 해가 뜨기를 기다려야만 했죠. 이어 11월 28일 아침 7시였습니다.
야야 대포로 아이들면 우리 독가스를 쓰자. 저놈들 저거 방독면도 없으니 얼마 못 버텨. 네, 이어 가스폭탄 9개를 안에다 쐈답니다. 하지만 안에서는 또 조용합니다. 사실 이때 제일 답답하죠. 조용하면 이 독가스에 취해 정신을 놓았는지 아니면 또 멀쩡해 있는지 모르니까 말입니다. 그러자 이번에는 정찰병들이 나섭니다. 뭐 어차피 정찰은 우리 몫이니 자기들이 나서겠다는 거였죠. 그렇게 정찰병 면장은 이 제일 날아다니는 군사 10명을 조직하여 이 슬그머니 다가갑니다. 때는 이미 아침이어서 환하게 다 보일 때죠. 또 팡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병사가 그냥 머리가 툭 터져서 쓰러집니다. 그러자 다들 그 전사 쪽을 바라보는데 또 팡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정찰병 면장이 머리통도 깨졌다고 합니다. 그 사격 솜씨는 어마어마했죠. 오기만 하면 그냥 머리에 명중하기 말입니다. 네, 이미 그들은 탈영병을 잡으러 온 게 아니고 그 한 명이 탈영병과 전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. 또 그렇게 다른 정찰병들은 냅다 도망치게 되었고, 야 뭐하니, 바주카 포고 뭐 수류탄이고 모두 쏴 부어라. 저놈 오늘 못 잡아 죽이면 우리 끝이다, 끝. 네, 그렇게 그들은 또 한바탕 냅다 진공합니다. 그렇게 한 차례 폭격이 끝나고 다른 한 차례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. 네, 하지만 그 사실 폭탄을 아무리 버려도 쓸모가 없었습니다. 그 안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그 천형적인 돌들은 그냥 든든한 방패막이 되었죠. 그리고 그 동굴안은 그냥 고든 뭐 구덩이가 아니고 이 요리조리 오솔길로 이루어지면서 그 파편들이 안에 쏘장빙한테까지 가려면 매우 힘들었습니다. 네, 그렇게 폭격 소리도 멈추지 않고 이 TV에서도 그 보도가 멈추지를 않자 더더욱 많은 주민들이 구경을 나왔답니다. 그 인원수도 이미 몇만 명이 되었고 점점 밀려서 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. 저 동그란이 잘 안 보이는데 한 발자국만 앞으로 더 해볼까? 네, 요런 심정으로 점점 더 밀려오는 거였죠.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? 이 만약 싸움에서 처음 맞는다면 이 때리는 사람보다 곁에서 말리지는 않고 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더 괘씸해 난다는 그런 사실을요. 쏘장빈도 똑같았겠죠. 이것들이 나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며 싸우는데 니들은 아주 구경이 났어? 얼씨구, 저기 해바라기 까는 놈도 있네? 이거나 쳐먹어라. 네, 그리고는 그 구경꾼들한테 또 다다다다당 하고 그냥 난사를 해버립니다. 그러자 이 두 명이 해바라기를 까며 구경하던 구경꾼이 즉사하게 되었고 이 팔이며 다리며 그냥 총알을 맞은 사람이 수두룩했답니다. 야야 구경꾼들 해산시켜! 저것들 저거 뭐야? 우리가 지금 영화 찍는 줄 알아? 그러자 그 몇만 명의 관중들은 또 와 하고 도망치며 그냥 밟히고 깔려서 또 많은 부상자를 내게 되었답니다. 이어 다들 그냥 멀리서 얌전하게 있었죠. 그리고 군대 측은 어이없어합니다. 야, 우리 오늘 아침에만 세 번을 진공했는데 아직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사격할 수 있다고? 야, 얘 이거 뭐니 얘? 얘 바퀴벌레니? 아무리 약을 쳐도 안 죽는다 이거니? 네, 이어 곁에서 한 군사가 제의합니다. 단장님, 이거 폭탄도 안 되고 독가스도 안 되는데 물로 진공하면 어떻겠습니까? 네, 사실 이 아이디어는 어느 도시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물로 된 공격도 했었답니다.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넘길게요. 이 동굴안이 2km가 넘고 이 바퀴랑 통해서 독가스도 안 되는데 물로 어떻게 채웁니까? 그걸 또 실시한 이 团장도 웬만한 돌머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이젠 어떡하죠? 야, 물이 안 되면 불로 해야지. 휘발유로 준비해라. 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. 저놈이 저거 서유기에서 환생한 손오공이 아니라면 그냥 불에 태우면 죽겠지. 네, 그렇게 그들은 휘발유를 준비했는데요. 그 80년대의 귀하디 귀한 휘발유 2000kg에 경유 525kg를 모아다가 그 동굴에다가 막 쏘아붓고 불을 확 질러버립니다. 네, 그때 이 방송국에서 촬영한 사진들은 저희 커뮤니티 사진에 올렸으니 그쪽에서 보시면 그 생생한 장면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. 그 현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. 그렇게 동굴은 활활 타올랐으며 그 불길은 점심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렇게 쭉 타올랐다고 합니다. 이어 밤 7시에 불길이 멎자 그 암석도 그냥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고 합니다. 오케이! 이거 뭐 손오공이 아닌 이상 뒤졌을 거야! 얘들아 전진하자! 이어 그들은 당당하게 동굴로 향하는데 팡팡 하는 또 총소리가 났다고 합니다. 아야 저놈아 저거 뭐야? 진짜 손오공이 환생했냐? 네, 하지만 그 백발백중으로 마치던 그 탄약은 누구도 명중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맥없이 스쳐 지났답니다. 요놈 요거 이제 힘이 붙였구나.
여봐라, 휘발유를 더 부어라. 저놈을 아예 안에서 찐따그로 만들어봐라. 네, 이어 휘발유를 더 쏘아붓자 그 뜨거운 암석 때문에 그냥 저절로 타올랐답니다. 이어 도착한 거는 화염발사기 군대였답니다. 어어, 그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. 먼 길 온 이상 너네도 뭔가 해야지. 안에다 쏴부어라. 이어 화염발사기 세대가 쏴 하고 그냥 안으로 불길을 뿜어댑니다. 야, 한 명을 잡느라고 그냥 아주 생쇼를 하셨네요. 그렇게 화염발사기와 이 휘발유로 밤 7시부터 점심 12시까지 활활 쏘아 놓습니다. 그리고 그 뒤부터는 총소리도 안 울리고 조용했답니다. 불길은 끊길 줄은 몰랐고 점점 더 세게 그냥 온 밤을 그렇게 타올랐답니다. 하지만 솔직히 이젠 군대와 뭐 무장 경찰들 그 누구나 들어가서 확인할 엄두가 안 났답니다. 그 모든 가능성을 잊게 하고 상상을 초월하게 하는 게 바로 쏘우장빙이었으니 말입니다. 이어 세 번째 날인 1988년 11월 29일이 되었습니다. 아침에 해가 쨍 하고 뜹니다. 야야, 이젠 정말 됐다. 저 안에서 불길이 안 죽어도 연기에 숨 막혀 죽었겠다. 야, 저기 들어가서 확인할 사람? 네, 하지만 이제 겁먹고 누구나 손드는 사람이 없었답니다. 이젠 방송이고 뭐고 목숨이 더 중요했겠죠. 이것들이 이거 일 안 할 거야? 团장은 강제로 10명을 뽑아 보냅니다. 그 10명은 와들와들 떨며 그냥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. 그 암석들은 엄청 뜨거웠죠. 근데 어떡합니까? 이 뒤에 범 같은 团장이 그냥 딱 지켜보는데 그냥 할 수 없이 들어가야죠.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 그 동굴은 거의 10개 구역으로 형성되었답니다. 하지만 곱게 쭉 형성된 건 아니고 이 꼬불꼬불하게 밑으로 쭉 뻗어 있었고 이 안쪽은 아예 안 보이더랍니다. 이러니 독가스와 불공격 그리고 대포 공격이 다 안 먹힌 거였죠. 그들은 한 단계 한 단계 더 들어가다가 제5단계에서 비스듬히 나온 발을 봤답니다. 네? 저건 죽은 건가? 목숨이 붙어 있어도 아마 지금쯤이면 중상을 입었을 거야. 야들아, 빨리 가자. 저 목숨이 붙어 있는 걸 잡으면 우리 그냥 아마 역사책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. 네,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두려웠던지 이 안에다가 또 최루탄을 뿌렸답니다. 그것도 한두 개를 뿌린 게 아니고 13개를 뿌렸대요. 그 13개의 최루탄을 다 던지고 이 방독면을 쓰고 안으로 천천히 들어갑니다. 네, 그리고는 아까 그 발이 보였던 쪽으로 다가갑니다. 에? 근데 사람이 없네요? 이어 올려다 보니 헐, 글쎄 쏘우장빙이 아직도 그냥 팔팔해서 그 두 바위를 딛고 위에 척 서 있더랍니다. 이어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제일 앞에 서 있던 전사는 그 방독면과 함께 머리통이 관통됩니다. 야, 튀어! 그 전사들은 불이 나게 그냥 뒤쪽으로 조금 후퇴하고 그쪽을 향해 다다다다랑 하고 그냥 난사를 합니다. 네, 하지만 그쪽은 캄캄하고 안 보이니 그냥 대충 난사를 하고 있는데 팡 하는 소리와 함께 또 한 명이 넘어집니다. 이어 나머지 전사들은 그냥 혼비백산하여 밖으로 냅다 뜁니다. 보고 团장님, 아직도 살아있어요. 아직도 팔팔합니다. 뭐? 团장은 어이가 없었겠죠. 야, 이래도 살아있다고? 야, 이게 진짜 실화인 거 맞니? 네, 진짜 실화가 맞습니다. 그때 중앙방송국에서는 1시간 되는 영상을 제작해 놓은 게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도 오래 지나서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. 그냥 사진만 몇 장 남아 있습니다. 야, 남은 기름들을 모두 퍼부어라. 그리고 화염발사기로 쏠 수 있는 만큼 다 쏴라. 바주카포는 뭐하고 있니? 저 앞에 다가가서 안쪽으로 쏴라. 네, 그 화염불길이 음모를 받아서 바주카포는 이 밑으로 썩 내려와서 동굴 안에다 대고 쏴댑니다. 네, 이어 그 불길은요 오후 5시가 돼서야 사그라졌다고 합니다. 그 바주카포도 거의 다섯 번째 동굴 안에까지 박힌 것 같아 보였고 이젠 정말로 끝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. 오케이, 이제 내가 나서야겠다. 야들아, 그 방탄조끼를 준비해라. 团장은 방탄조끼를 챙겨 입고 뚱기적뚱기적 하면서 그 방송국 카메라를 향해 또 소원을 졌습니다. 이젠 지가 친히 들어간다는 거겠죠. 그렇게 멋있게 동굴 앞에까지 갔는데 헐, 안에 도저히 들어가기 힘들었답니다. 왜냐면 그 암석들이 너무나도 뜨거워서였죠. 암석들이 이미 불에 너무나도 타서 그냥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고 합니다. 그 안쪽으로 들어가기는 커녕 그 입구에 접근도 하기 힘들었답니다. 야야, 아이디겠다. 소방차는 뭐하니? 물을 뿜어라! 네, 그렇게 또 몇 시간 동안 물을 뿜어서 이 암석을 식혔다고 합니다. 정말로 한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죠. 그렇게 团장이 제일 앞장서서 애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는 이젠 없습니다. 그 둘은 이미 죽어 있었답니다.
서우장빈과 경쉐즈는 파편에 맞아 죽어 있었답니다. 아마도 제일 마지막에 조금 더 가까이에서 쏜 그 바주카포가 그들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게 2박 3일 동안 이 전 중국 인민들을 그냥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서우장빈과 경쉐즈는 결국 사살되었습니다. 네, 우리 다시 한번 그를 잡는 데 쓴 병력과 그 장비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. 총 120대의 큰 군사용 운수 트럭이 동원됐었고, 네, 그 투입된 병력은 자그마치 1516명, 사용된 탄약은 도합 17,000발, 네, 수류탄 334개, 로켓포 20대, 화염발사기 3대, 최루탄 13개, 독가스탄 9개, 네, 휘발유 2000kg와 경유 525kg, 네, 그리고 소방차로 뿜은 물과 처음에 그 동굴안을 침수시키겠다고 사용한 대량의 물 등이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시대의 명사격수 서우장빈은 그 상관을 잡아 만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그 종합 능력이 출중하게 뛰어났던 거북사경왕 서우장빈의 실제 이야기는 막을 내리겠습니다. 네, 그 우리 곁에서 발생했던 실제 사건을 종일TV가 또 한번 제대로 생생하게 살려보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팍팍 쏘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젠!